자, 그래서 채빈이 유튜브로 하고 진행되고 있는 해설 숙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2-6- 리딩버디2에 6-2 해설을 했고요. 거기에서는 형용사와 부사라는 걸 배웠어요.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시와 무슨 시? 어떤 시와 어찌 시? 그래서 형용사는 무슨 시인데? 뭐라고? 내가 뭐 이거 언제 얘기했냐, 채빈아 이거 하겠다고. 어? 그래요? 왜 기억이 안 날까요? 여기 이렇게 써놨네, 채빈이가. 그렇지? 오늘 통문장 아닌가요? 해설 성취도 확인은 해설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형용사는 무슨 신데? 헤헤이, 채빈아. 공부하고 오세요.